유명하거든요. Are you ready? 세수! 1, 2, 소리 질러! 제주 만나고 신세계 가 내가 촌스러웠지 baby. 아, 초콜라 마카로 블루 베이스 블레 레몬 타르트 음식도 좋아했을까 블린 요거트 뉴욕 치즈케이크 위셔밭 에버 컵 오브 커뮤니티 아세요? 리코타 1, 2, 3, 4 버터, 갈리브렛, 쉬린 파스타 너 없이도 알리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의 마이크 인이어에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 2024 제주 MBC 에코 뮤직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밴드 소란입니다. 아, 하루 종일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바람 많이 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낮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불어서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저희 예전에도 이 무대에서 너무 좋은 추억 함께 만들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주도 전국토 콘서트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셔도 꽤 괜찮은데 저희는 여러분이 소리 질러주시면 훨씬 더 공연을 잘할 수 있거든요.
아 잠깐만 근데 혹시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제주도에 사시는 분 선? 다른 지역에서 오늘 출연하는 가수분들 이 공연 즐기러 와주신 분들 선? 제주도민분들 앞자리 다 뺏기셨네요. 아 근데 제가 그거 왜 여쭤봤냐면 그 도민분들이 그래 우리 제주도에 온 걸 환영해 이런 함성으로 좀 느껴져가지고 좀 더 꿈에 그리던 아이돌을 딱 마주쳤을 때처럼 그런 함성을 질러주실 수 있나 해서. 지난 몇 년 전에 왔을 때 너무 그때 기억이 좋아서 제가 기대가 많이 올라갔네. 혹시 이거보다 조금 더 소리 질러! 그렇죠. 이거를 그냥 공연 끝날 때까지 계속 아무 때나 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다 중간에 멈추기만 해도 아니면은 이런 느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으세요? 네! 아는 노래 나오면 와! 아는 노래 와! 모르는 노래 나오면 와! 모르는 노래 처음 들어! 막 와.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곡 나만 알고 싶다! 요즘 들어 벌써 몇 번 네 얘기를 들어 예쁘고 사람 참 괜찮더구 그 누구보다 내가 확실하게 알지 그런데 이상해 왜 이래 나만 알고 싶다 나만 보고 원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씨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 제주 부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더 오랫동안 이렇게 진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이런 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 웃을 때 하는 손짓 너만의 걸음걸이 건 항상 왼손 알면 할수록 미쳐 너만의 디테일 그런데 이상해 나 왜 이래 나만 알고 원! 나만 보고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싶 안아보고 모든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더게 오랫동안 이렇게 놓친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이건 알아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 이태우 주고 싶다 yeah. 자꾸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세상에 다른 남자 없음 좋겠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이런 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
분위기 좋죠? 네. 감사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시작. 그대 그대 오늘 오늘 그 손동작은 제가 이제 제 차례 여러분 차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목소리만 따라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몇 년째 강조드리고 있는데 제주도에 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네, 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 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저만 여러분 목소리만 시작! 그대 그대 오늘 오늘 내게 내게 그 음정을 좀 넣어서 혹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뭐 물론 볼륨 큰 볼륨도 중요하지만 제주 MBC 방송에 담기고 있기 때문에 그대 그대 그렇지 요 상태 볼륨만 좀 키워서 가볼까요? 시작 그대 그대 오늘 오늘 내게 내게 내게로 와준다면 나는 나는 이제 이제 너만 너만 바라보고 싶은데 지지만 사실은 요즘은 이 생각해 우리가 연애한다면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궁금한 건 혹시 너도 가끔씩은 내 생각하는지 봤는지 그리고 너도 나처럼 무서운 건 못 보는지 What?
빠진다면 나는 이제 너만 바라보고 싶은데 그대 내게로 와준다면 나는 이제 너만 난 너만 난 제주도만 바라보고 싶은데 인이어 이어폰을 두 쪽 다 빼보니까 여러분 엄청 크게 소리 내주고 계셨던 거였네요. 이게 이게 실외라서 여기까지 잘 안 들리는 거였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지금부터는 제가 이어폰을 껴도 들릴 정도로 조금 더 아니야 지금 충분한 것 같아. 그리고 노래 너무 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 그 제주 MBC 에코 뮤직 페스티벌 이렇게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진짜 에코? 초록색 못 참지 하고 이렇게 저희도 다 맞춰줘가지고 의료 본부 현수막도 초록색이고 뒤에 배경도 초록색이고 여러분 앉아계신 자리 아래 잔디도 초록색이고 너무 예쁘고 분위기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제주도에 올 때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곡은 저희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노래 굿바이 들려드릴게요. 이걸 기억해줘 너를 항상 응원하
내 모습 너도 좋다면 네 목소리 들려줘. 햇살 같은 네 모습 또 별빛 같은 미소도 사진처럼 남아두고 싶은 저쯤의 순간도 할 말이 더 남았지만 안아주고 싶지만 좋아하는 마음 가득 여기 이대로 oh! 지금 우리 돌아서도 둥그란 석 위에서 걷다 보면 다시 만나 행복하게 웃기를 제주의 코뮤직 페스티벌을 소란과 함께 하고 계시고 들으신 곡은 굿바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까 내려가서 이렇게 가까이서 좀 보니까 가족분들끼리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저희 노래 중에 제가 둘째 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첫째 딸 때는 걱정도 많고 막 원래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둘째 딸 이렇게 얘기하면 막 딸이 있다고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아무도 안 놀라시죠? 오늘 노안인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 곡은 제가 저희 둘째 딸을 보고 죄송한데 이거는 너무 인위적이라서 방송에 못 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어쨌거나. 첫째 딸 때는 되게 막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하고 막 저 부모도 막 전전긍긍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둘째 딸은 되게 막 말썽도 많이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여기서 널 기다릴 테니까 괜찮다 이런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외롭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가사에는 주어가 없어서 힘든 분들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된다고 요즘에 저희 공연 끝나면 이 노래를 많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노래 지금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네! 가사를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음 곡 괜찮아. 모르겠거나 낯설고 무서울 때 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고민될 때 혼이 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미워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때 한 번쯤 더
천천히 와 여기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그냥 그대로라도 좋아 지금 이대로 아름다우니까 오 괜찮아 실수하고 들려도 좋아 왜냐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이제 몇 번을 물어봐도 좋아 나에게 사랑은 전부 너니까 눈부신 너의 숨소리 괜찮아 노래 좋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저 펜스 밖에 저쪽에 잔디밭 내리막에 계신 분들은 피크닉 존. 아 그럼 저기도 저희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저쪽에 여쭤본 건데. 자 우리 여기 저 멀리 피크닉 존에 계신 분들만 진짜 어지간히 질러서는 아마 안 들릴 것 같거든요. 진짜 크게 소리 질러! 잘 안 들리지 않아요? 더 크게 해줄 수 있어요. 더 크게. 자, 저 피크닉 존에 계신 분들만 텐트랑 이쪽에 계신 분들 소리 질러! 오. 그럼 이쪽에 담장 밖에 설치된 의자는 뭐예요? 오, 어. 예. 네. 뭐 똑같이. 어, 되게 다 저 카메라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 어떻게 다 똑같이 아침에 오셨는데 잘못을 저질러서 저기 갇힌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예. 네. 잘 보이고 잘 들리시죠? 저기 피크닉 존도 저희 보고 계신 거죠? 오. 아, 제가 너무 고민이 돼요. 여기 지금 앞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 많고 저쪽에도 사람이 많고 여기 벌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원래 공연이나 콘서트나 페스티벌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든요. 근데 땅이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기 감옥이나 저 피크닉 존이 한 명이라도 안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서 다 같이 할까요? 그냥 하지 말까요? 다 같이 해, 다 같이? 네. 그럼 한 명도 안 빼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종합상황실이랑 응급의료본부도 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제주 여기가 돌문화공원 맞나? 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선! 오,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대박! 오, 종합상황실 고맙습니다. 아, 다 일어났어. 응급의료본부도 일어나고 아, 저쪽 부스도 다 일어나고 예. 좋다 좋다 어, 감옥도 다 일어나고 예. 오늘 잘하시면은 제가 빨리 풀어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도 다 일어나셨죠? 지금부터 북유럽 댄스를 가르쳐드릴게요. 자, 오른손 반짝반짝 왜 제주도에 와서 북유럽 춤을 알려드린지 모르겠지만 한번 배워볼게요. 원, 투, 고마워 빠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줬어 오 그대도 다시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 요즘 마음대로 막 믿어지지 않는 얘기 어때요? 몸이 다 알고 있는 춤이죠? 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왕 일어난 김에 이거 다 같이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옆 사람 되게 창피해지거든요. 무조건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반짝반짝 원, 투 고마워 빠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오 그대도 사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맞는 얘기 아시겠죠? 요 앞에는 우리 페스티벌이니까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이파이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원, 투, 쓰리. 마치 꿈 같던 그날 밤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깨 대답해. 자 여러분, 난 아이라서 이런 거 못해. 옆 사람도 아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막 앞에 보면 보고 인상 쓰고 있으면 하려다가 옆 사람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옆에 복도 사이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눈웃음으로라도, 그리고 옆에 막 텐트 옆에 텐트 가서도 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원, 투, 쓰리. 마치 꿈 같던 그날 밤에. 그렇지. 내게 대 안녕하세요. 앞뒤로. 정말 난 미친 척 하고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말해봤었는데. 앞에 보고 고마워 봐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오 그대 너 사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 우! 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혹시 에브리바디 점프도 하셨어요? 다 같이 점프도 하셨어요? 한번 해볼까? 에브리바디 점프도? 할 수 있겠어? 좀 힘들어? 아, 땅이 너무 질어? 땅이 질어서?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릎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 발을 땅에서 떼지 말고 뛸 수 있는 분들은 뛰고, 대신에 무릎으로 해서 실제로 안 뛰면 조금 흥이 떨어지니까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피크닉 존 뛸 수 있죠? 어 좋아. 뛰고 있어 뛰고 있어. 여기 감옥도 뛸 수 있죠? 어 좋아 좋아. 그렇지. 제가 뛰라 할 때 에브리바디 점프 하면 다 같이 뛰고, 계속 뛰면 힘드니까 쉬라 할 때 딱 쉬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제가 아까부터 한 두 번째 곡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건데, 이젠 저도 뛰어야 되니까 진짜 제대로 뛰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 혹시 베드트 한 칸만 더 줄여도 돼요? 바지가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이 무대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한 칸만 더 줄일게요. 됐어 됐어 됐어. 자 아까 배운 춤 출 수 있으세요? 아무 때나 뛰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아는 부분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주도 날도 어두워졌죠. 절대로 잊지 못할 밤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다음 곡 강의 목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Everybody jump. 아직 조심스러워. Pull your pick, pull your pick. 어쩜 내가 부담 주고 있는지 몰라. 넌 누가 봐도 예쁘잖아. 요즘 별의별 생각에 밤에 잠을 잘 못 자. 마치 꿈 같던 그날 밤에 넌 내게 앞뒤로. 정말 난 미친 척 하고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말해봤었는데 oh!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고백을 받아줘서 오 그래도 자신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 오케이 소리 질러. 누가 봐도 예쁘잖아. 자꾸 꿈에 네가 나와 밤에 잠을 잘 못 자. 자 다시 한번 피크닉 정도.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도 이런 설렌 마음이었지. 앞뒤로. 정말 나는 우리 둘이서 그냥 편한 좋은 친구 될 줄 알았는데 고마워.
있으며 내 고백을 받아줬어. What? 내 고백을 받아줬어. 오, 그대도 사실 나를 좋아. 믿어지지 않는 얘기. What? 믿어지지 않는 얘기. 한 번 더.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내 고백을 받아줘서. What? 내 고백을 받아줬어. 오, 그대도 사실 나를 좋아. 믿어지지 않는 얘기. 있었다는.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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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y. Oh no. Hey. On the street. Boom. Oh no. 그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마지막.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고백을 받아줘서. Oh 그대도 다시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 Echo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좋아하는 바자까지 기억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더 싫어해 있을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떠나가죠 관심 꺼져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 네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이제 나와라 고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자리 앉아주세요. 피크닉 존도 감사드리고 감옥도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소란과 함께한 에코 뮤직 페스티벌 즐거우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뒤에도 진짜 멋진 무대, 멋진 뮤지션의 무대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재밌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무도 다치거나 아픈 일 없이 잘 끝까지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희는 소란이었고 저희도 여러분 보러 제주도에 왔으니까 여러분도 8월 달에 저희 콘서트 보러 한번 서울에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8월에 여름 콘서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도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또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좋은 공연 준비해서 제주도에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마지막 곡으로 저희 노래 중에 제주도랑 진짜 잘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여행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란이었습니다. 조금 앉아있다 가자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풍경처럼 멈춰보면 어때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헤매도 자꾸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같은 방향을 찾는 곳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유치하게 하지 우리 여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있을까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추운데 자꾸 눈물이
방향을 찾는 곳 이렇게 물결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보여 세상 어디도 아름다운 풍경도 가장 기다려왔던 이 순간도 모든 걸 다 준대도 소용없는 걸 그 무엇보다 내게 중요한 건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감사합니다. 소란이었습니다.